원래 밤늦게 하는 게 더 잘 된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오셨으면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뭐지? 분신사바님, 제 친구 중에 현정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야, 하지 마. 현정이가 몇 등 했어요? 야. 현정이가 이번 시험에서 몇 등 했어요? 정말 23등 했어? 저기 분신사바 게임 알아요? 네, 아는데요. 뭐 어떤 게임이에요? 그 귀신 불러갖고요. 뭐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런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분신사바 그 주문 외우면서요. 친구하고 볼펜 맞잡고선 그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귀신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거. 분신사바 분신사바 사후 이때 하면요, 여기 귀신이 여기 앉아요. 그러면요 힘을 안 줘도요 이게 움직여요. 보통 뭘 물어봐요? 분신사바 게임하면 등수나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등수나요. 뭐 대학 갈지 안 갈지 그런 거 물어봐요. 그냥 뭐 몇 살 때 시집 가는지 이런 거. 몇 살 때 시집 갔대요? 28이요. 애들이 하는 말로는요, 귀신에게 내 몸을 판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분신사바 사마, 오이데 구다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일본에서 마치 유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문처럼 느껴져야 애들이 신비하니까 그렇게 만든 걸로 생각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 이외에 또 하나의 자기, 다시 말해서 자기 수호신령이라든가 자기의 귀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고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는 분신사바란 이름의 놀이. 그것은 귀신을 불러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얻기 위한 놀이라고 한다. 귀신사바 귀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귀신사바 귀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귀신사바 귀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혹은 귀신사바 등 주문은 딱히 일정하진 않다고 한다. 두 명이 붉은 펜을 두 손을 맞잡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와서 펜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학생들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펜에 묶거나 반지를 이용해서 귀신들의 대답을 듣기도 한다는데. 분신사바에 대한 얘기는 PC통신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분신사바를 했던 경험담을 올려놓았는데 자신들도 몰랐던 사실을 귀신이 와서 맞췄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분신사바 놀이를 해보았다는 몇몇 여고생들의 체험을 직접 들어봤다. 애들이 많이들 하길래 저도 친구랑 해봤거든요. 뭘 물어볼까 하는데 저희 학교에 인기 많은 노총각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요. 그 선생님이 애인이 있나 없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총각인데요. 애인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없으면 가위표를 그려주세요. 그래. 야, 어?
국어 선생님 아니야? 어, 정말? 근데 옆에 여자는 누구지? 혹시... 야, 그럼 그때 귀신이 가르쳐준 게 맞았나 봐. 저희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진짜로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는 걸 너무너무 잘 맞춰갖고요. 한 번은 친구랑 귀신의 정체를 물어봤거든요. 오디세이 그라세.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야, 이름 한번 물어봐. 저 지금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오셨으면 이름을 써주세요.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유미? 유미? 저번 달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반의 걔 유미? 아! 평소에 학교에서 할 때는 친구들이랑 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무섭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밤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걸 남아서 했었대요. 근데 눈을 원래 감고 하는데 그 친구가 불신사바,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오디세이, 떴대요. 그라세. 근데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이제 끝내도 돼요?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불신사바 불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 불신사바 불신사바. 되거든요. 안티즈 문은요 귀신 문인데 저희 학교에서 이거 안티즈 귀신 문입니다. 본신 사바 놀이가 끝나면 반드시 귀신의 대답이 적힌 종이는 찢어버려야 한다고 여고생들은 얘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붙는데 자신의 친구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진짜 정신 나가는 듯처럼 교실 돌아다니고요. 거기다가 되게 아플 텐데 쟁절 맹 정신으로는 못하더니 벽에다가요. 머리를 못 박을 텐데요. 머리를 벽에다가 막 부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절했어요. 아니 그냥요. 모르겠대. 기억을 못해 그거에 대한 일에서요. 또 본신 사바 놀이를 하다가 통증이 오면 즉시 놀이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등 학생들이 얘기하는 놀이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시험 문제부터 결혼할 나이까지 여고생들이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믿고 있는 본신 사바 놀이. 이것은 과연 어떤 현상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한 최면 현상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최면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 곳에 굉장히 집중이 높아지는 현상이거든요.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집중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썼다. 나중에 이제 최면이 풀린 상태에서는 그 나 다른 기억이 다 돌아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누가 와서 썼다, 귀신이 썼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문을 통한 정신 집중으로 자기 최면에 걸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 빙의 상태에서 펜을 움직이는 경우는 이제 귀신이 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이 그 영적으로 민감한 체질인 사람 중에는 자기 영적 초의식이 있어요. 이 초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귀신처럼 자기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해서 영적 트랜스 상태를 유도해 나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무당들이 신대를 잡으면 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신대를 잡는 거나 분신사관 놀이를 하면서 이 연필을 잡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아주 위험한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속인이 신들린 것과 똑같은 영적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 놀이가 전적으로 10대들의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들만의 행동 특성에서 그 현상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급하게 변한다 그럴까요? 빠르게 변한다 그럴까요? 뭐 어떤 특정 가수를 하나 좋아하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그러다가 또 패턴이 하나 바뀌면 또 그쪽으로 확 몰리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집단으로 형성을 해서 집단이 왔다 갔다 몰려댕기는 그런 취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생각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만 따라가는 그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새로운 것만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10대들의 유행, 분신 사바덕. 10대들이 다시 친구를 따라서 해보는 내일이면 또 바뀔 놀이문화의 하나일지 모른다. 결국에 현실에 대한 어떤 불안을 좀 나름대로 그 탈출을 하거나 또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대인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사실로 믿고자 하는 성향이 훨씬 강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더 쉽게 믿기도 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내 개인이라든지 내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사고하는 사고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또는 어떤 초월적인 대상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고하려는 특성이 더 강한 사람이 그거를 더 수용을 잘하는데 되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훨씬 더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또 그런 성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그래요. 많이 해요? 남학교에서? 저도 들어보긴 했는데요. 남학교에서 별로 안 하고 여학교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귀신 보는 거. 해봤어요? 아니요. 친구들 좀 하지 않아요? 안 해요. 분신사마 분신사마 우이테 구다사이 오셨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것은 영화 여고괴담의 분신사마 장면이다. 역시 여고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올여름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신비스러운 존재와의 관계가 남학생들보다 더 깊다는 10대 여학생들. 그들이 공포나 미스터리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말 영적인 존재가 순수하고 민감한 그들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심리와 성향이 스스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예, 사람들한테는요, 노트레아몽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을 보면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드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아마 이런 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